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워봅사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조동사 커이가 동사 앞에 쓰여서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란 가능, 두 번째,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란 상황의 허락, 세 번째, 뭐뭐시 가능하다라는 상황의 허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준거 복습해보겠습니다. 잘 좀 생각해 보세요라는 말은요, 아주 잘 뭐뭐하다라는 how, while 동사 패턴을 사용해서 how, while 시앙이시앙 이렇게 말했고요. 그는 내일 아마 안 올 겁니다라는 말은요, 아마 뭐뭐 할 겁니다라는 可能 단어에 주목하면서 他明天可能不来 이렇게 말했죠. 자, 내일 낮에 뭐 하세요라는 말은 백주 대낮이라는 단어인 바이티엔 단어에 주목하면서 明天白天干什么 이렇게 말했고요. 아무데도 안 갑니다란 말은요, 그 어디도라는 날예 말에 주목하면서 날예 부취 이렇게 응용했죠. 자,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는 말은 什么라는 단어가 뭐라는 불특정 사물을 지칭한다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요什么事吗 이렇게 말했고요.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란 말은 덩 A 짜이 B A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B하다는 패턴을 정리해보면서 덩 明天 짜이 说吧 이렇게 말했죠. 이걸 응용해서 아빠가 오시거든 다시 상의하자란 말 역시 덩 빠발라이 짜이 상냥바 이렇게 말했고요. 자,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오세요라는 말은 시간, 짬, 여유를 의미하는 단어 콩 단어를 주목하면서 바이티엔 메이오 콩 완상라이바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딱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울지 마라라는 말은요, 우선 보야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독으로 부여어만 쓰일 때는요, 필요 없다,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되고요. 두 번째, 동사 앞에 쓰일 때는요, 뭐뭐하지 마라, 금지,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울다라는 말은요, 우리말 한자 울, 곡자를 쓰고 쿠,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그래서 뭐뭐하지 마라라는 부여어가 동사 앞에 쓰여서 부여어, 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어서 다음 문장 갑니다. 농담하지 마라라는 말 또한 뭐뭐하지 마라라는 금지 표현에 주목하면서 우선 농담하다란 말은요, 피다, 웃음꽃이 이러한 구조인 카이완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다 뭐뭐하지 마라라는 의미의 비에라는 단어만 동사 앞에 딱 갖다 붙여서 비에 카이완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자,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그에게 말하지 마라라는 말 또한 뭐뭐하지 마라라는 부야 표현에 주목하면서 우선 말하다 수어, 그에게 말하다, 끈타 수어, 그에게 말하지 마라라는 말은요, 동사 앞에 부여만 딱 넣어서 부여, 끈타 수어 이렇게 말하고요.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가지 마라라는 말 역시 뭐뭐하지 마라라는 비의 표현에 주목하면서요, 우선 가다, 떠나다, 걷다라는 의미의 단어 조, 그래서 가지 마라라는 말은요, 동사 앞에 비에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비에 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계속 이어서 달려봅니다. 나를 기다리지 마라라는 말은요, 우선 나를 기다리란 말을 기다리다 나를 이러한 구조인 덩워, 그래서 나를 기다리지 마라라는 말은요, 동사 앞에 부여어만 딱 넣어서 부여어 덩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달려봅니다. 나가지 마라라는 말은요, 나가다란 말을 나다, 가다란 동사 결합 추취 이렇게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나가지 마라라는 말은 동사 앞에 비에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비에 추취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어서 쭉쭉 달려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말 역시 우선 거짓말하다는 말을요, 뿌리다,
거짓을 이러한 단어 구조인 사황.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말은요, 동사 앞에 부여만 딱 넣어서 부여 사황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자, 이어서 가봅니다. 그렇게 사양하지 마세요라는 말은요, 우선 사양하다, 겸손해하다, 예의 바르다라는 동사인 그치. 그렇게 사양하다, 겸손해하다, 예의 바르다 말을 너무 그치. 그래서 그렇게 사양하지 말아라는 말은 앞에다 비에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비에 너무 그치. 이렇게 말하면요, 그 뜻은 첫 번째, 그렇게 사양하지 마라. 두 번째, 그렇게 겸손해하지 마라. 세 번째, 그렇게 예의 차리지 마라 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이것을 먹지 마세요라는 말은요, 우선 이것을 먹다라는 말은 먹다, 이것을 이러한 구조인 吃这个.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마라라는 말은요, 동사 앞에 不要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不要吃这个.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마세요라는 부드러운 청유의 표현은요, 문장 맨 앞에 칭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칭부여 주르륵, 칭부여 주르륵, 뭐뭐하지 마세요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딱 대입을 해보면 칭부여吃这个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응용해서요, 그를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우선 그를 간섭하다란 말, 간섭하다, 그를 이러한 구조인 관타, 그를 간섭하지 마라라는 말을 비에 관타, 그리고 그를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은 위에서 배운 바와 같이요, 뭐뭐하지 마세요라는 징비에 주르륵 패턴을 사용해서 징비에 관타, 이렇게 단어 하나의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외워두시면 다양한 표현을 자신 있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지 마세요라는 말은요, 우선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다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따이 사람 취.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다란 말을 따이 타 취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지 마세요라는 말은 뭐뭐하지 마세요라는 칭부여 주르륵이라는 멋진 패턴에 딱 갖다 붙이면 칭부여 따이 타 취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는 말 역시 우선 담배 피우다, 뽑아내다, 연기를 이러한 구조인 초옌. 그리고 여기서 담배 피우다라는 말 역시 여기서 뭐뭐하다라는 패턴 짜이 쩔리 주르륵, 짜이 쩔리 주르륵 패턴에 대입을 해보면요, 짜이 쩔리 초옌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는 표현 또한 뭐뭐하지 마세요라는 징비의 주르륵 패턴을 사용해서 징비에 짜이 쩔 초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를 따라가지 마세요라는 말은요, 우선 누구누구를 따라가다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끈 사람 조 또는 끈 사람 취. 그래서 그를 따라가다라는 말을 끈타 조 이렇게 만들어보고요. 그리고 그를 따라가지 마세요라는 말은 뭐뭐하지 마세요 칭부여 주르륵이라는 멋진 패턴에 딱 갖다 붙이면 请不要跟他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깔보지 마세요라는 말 역시 우선 깔보다란 말은요, 높여볼 수 없다란 단어 칸부치. 그를 깔보다란 말은요, 깔보다 그를 이러한 구조인 칸부치타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그를 깔보지 마세요라는 표현 역시 위에서 배운 바와 같이 뭐뭐하지 마세요라는 징비에 주르륵이란 패턴을 사용해서 징비에 칸부치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중국어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중국어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한마디는요, 찾았어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찾았어요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텐데요.
이 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우선 찾다라는 동사 자오를 사용해 보면 찾고 싶은 걸 찾았다, 자오 따올러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있다라는 동사 요우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요, 안 보이다가 생겼다, 즉 찾았다 이렇게 이해해서 요울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찾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정리해 보면 부야오 동사 뭐하지 말아라는 패턴과요, 부야오 什么什么러 러가 붙었을 때는 더 이상 뭐하지 말아라는 이처럼 문장 맨 끝에 러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중국어의 특징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특징, 쓸모없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찾지 마세요라는 말을 不要找了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제 옷이 없어졌어요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없어졌어요라는 상태 변화입니다. 즉 방금 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인다라는 이러한 상태 변화를 의미할 때 우리는 러를 사용해서 멋진 표현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듯이요, 안 보이다가 생겼다, 즉 찾았다란 말을 요러 이렇게 말했고요. 자, 방금 전까지는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 즉 없어졌다란 말을 유와 비슷하게 메이올러 이렇게 응용해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옷이 없어졌어요라는 말을 我的衣服 메이올러 이렇게 쉽게 쉽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어쨌든 한번 왔다 가세요라는 말은요, 우선 어쨌든이란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가 같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든 올바로 하든지 간에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중국어 반정,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한번 왔다 갔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것은요, 바로 동사 뒤에 따라 붙는 이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동사 뒤에 붙어서 한번 다녀오다라는 의미의 왕복 개념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그래서 한번 다녀가다라는 말을 취이탕 또는 라이이탕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둘 다 사용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번 왔다 가세요라는 말을 반정 니라이 이탕바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이걸 응용해서요, 어쨌든 저도 가보려고 합니다라는 말 역시 우선 어쨌든 반대로 하든 올바로 하든 간에 이러한 단어 반정 단어를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가보려고 하다라는 말은요, 뭐뭐 하려고 하다, 가서 보다라는 연동문의 구조를 이해해서 야오 취칸. 그래서 저도 가보려고 합니다라는 말은요, 워예 야오 취칸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무작정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워보세요 관광중국어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다음으로요, 그 사람 보고 빨리 떠나라고 하세요라는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누구 보고 누구누구 털어 뭐뭐 하라고 하다라는 사역의 패턴을 만들어 보면 짜오 사람 동사, 짜오 사람 동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떠나다 저, 빨리 떠나다 콰이 저,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빨리 떠나라고 하다라는 사역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짜오 사람 동사 패턴에 딱 집어넣으면 짜오 타 콰이 조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빨리 떠나라고 하세요라는 완벽한 문장은요, 니 짜오 타 콰이 조 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응용한 그 사람 덜어 얼른 오라고 하세요라는 말 역시 오다 라이 빨리 오다 콰이 라이 그 사람 들어 얼른 오라고 하다란 사역의 의미를 나타낼 때 짜오 타 콰이 라이, 그래서 그 사람 들어 그 사람 보고 빨리 오라고 하세요라는 완벽한 문장은 니 짜오 타 콰이 라이 바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꼭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뭐뭐 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의 패턴을 만들어 보면요, 부지다오 주르륵, 부지다오 주르륵, 여기다가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라는 타 라이 불 라이 라는 표현만 딱 집어넣으면 부지다오 타 라이 불 라이, 즉 모르겠다,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를 이러한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러한 패턴을 응용해서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 역시 우선 뭐뭐 할지 모르겠다는 의미의 不知道주르륵 이란 패턴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라는 말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만 좋을지 이렇게 이해해서 怎么感谢才好 이때 차이란 단어는요 뭐뭐 해야만 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음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결합해서 이렇게 말하겠죠. 不知道怎么感谢才好 모르겠다. 어떻게 감사드려야만 좋을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아무 때나 절 찾아오세요라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 때나라는 말은요. 따르다 때를 즉 때에 맞추어 시간 될 때 이렇게 이해하셔서 随时 자, 찾아오다란 말은요. 연동문 구조로 와서 찾다 이렇게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라이 자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 때나 저를 찾아오세요라는 문장은 때 시간 맞춰 즉 시간 될 때 와서 찾으세요. 누구를 저를 이러한 문장 구조로 이해해서 随时 라이 자오 워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국어 본으로 돌아가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딱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국어 표현을 살짝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찾았어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라는 말은요. 不要 什么什么了 패턴에 주목하면서 요러 不要 找了 이렇게 말했고요. 제 옷이 없어졌어요라는 말은 没有了라는 패턴에 주목하면서 我的衣服 没有了 이렇게 말했죠. 어쨌든 한번 왔다 가세요라는 말은요. 동사 뒤에 따라오는 이탕 표현에 주목하면서 反正你来一趟吧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어쨌든 저도 가보려고 합니다라는 말 역시 反正我也要去看 이렇게 응용했었죠. 자, 그 사람 보고 빨리 떠나라고 하세요라는 말은요. 叫 사람 동사 패턴을 사용해서 你叫他快走吧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그 사람 들어 그 사람 보고 얼른 오라고 하세요라는 말 역시 你叫他快来吧 이렇게 응용했었죠. 자, 그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은요. 不知道주르륵 뭐 말지 모르겠다란 패턴에 주목하면서 不知道他来不来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 역시 不知道怎么感谢才好 이렇게 응용했죠. 아무 때나 절 찾아오세요라는 말은요. 때 맞춰 시간 될 때 아무 때나라는 단어 随时 단어에 주목하면서 随时来找我吧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단어를 딱딱 갖다 끼는 연습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